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1제주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기삼의 기증사진전, 우리 이렇게 살았수다로 초대합니다. 올해는 제주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는 해이고요. 또한 제1제주인센터 개관 10년을 맞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사진작가이신 김기삼 선생님께서 지난해 기증해 주신 제1제주인 흑백사진 70여 점을 공개하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들은 주로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제1제주인들의 일본에 정착하는 과정과 이후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있는 제1제주인 1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관혼상제 풍경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제1제주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975년 일본으로 건너간 작가는 제1제주인의 다양한 삶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타향사리에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제1제주인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80세가 넘어서 야간 학교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할머니 모습이나 뻥튀기 기계를 싣고 골목길을 누비며 생활비를 벌었던 할아버지 모습 등 매우 다양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1제주인들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혹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신 1세분들과 그 후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로 생각됩니다. 세대별로 변화하는 제주인들의 제1제주인들의 생활상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유익한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향사리의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보다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고 지금의 풍요로운 제주를 일구는 데 헌신한 제1제주인.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사진전은 6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릴게요. 모든 음식에 불맛이 가미되면 정말 맛있잖아요. 풍미도 확 올라가고요. 평범한 음식도 더욱 특별하게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화끈한 불맛. 지금 만나보시죠. 라라라라 라라. 어젯밤에 난 너희가 보고 싶어. 뭐야? 불이야! 음식에 불 났어요. 이 불은 바로 음식을 향탄 불. 뭔가 절실하게 뜨거운 맛이 필요한 요즘. 그저 그런 평범한 맛은 패스. 강력한 불에 놀라고 맛에 놀라는 뜨거운 불맛. 한번 보실래예? 불맛 찾아 산만리. 아, 어디 있는 거야. 뭔가 스페셜하고 강력한 불맛을 보고 싶은데. 어디 있지? 잠깐만. 불났어! 아니, 이거 가게 불난 것 같은데요? 아니, 뭐야! 가게 불난 줄 알았어, 사장님! 불장난 심하게 하시네. 제가 좀 특별한 불맛을 맛보고 싶어서 달려왔거든요. 어떤 불맛 해주실 거예요? 제가 스페셜하고 강력한 불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페셜하고 강력한 불맛! 예! 오늘의 요리는 바로 철판구이. 스페셜한 랍스터와 새우, 블링블링 부채살에 신선한 채소까지 재료는 강력합니다. 사장님, 예. 이제 살 것 같다. 불이 없으니까 사람이 참 안정감이 딱 느껴집니다. 아니, 불도 중요하지만은 재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재료는 랍스터, 새우, 부채살, 예. 그리고 신선한 야채랑 샐러드, 과일. 바로 감자튀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 신선한 이 많은 재료와 그리고 거기다가 강력한 불까지 더해진다. 기대가 됩니다.
달궈진 철판 위에 신선한 재료 손질해서 가지런히 올려주고 담백한 맛을 더해줄 버터 한 스푼. 아 이거야 이거 파이야. 아 뜨거. 불장난 많이 하면 어르신들이 오줌 싼다고 하는데. 아 오줌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제가 오줌 싸는 게 아니라 사장님 오줌 싸게 왔다고. 안 싸요. 와. 눈앞에서 펼쳐지는 불쇼와 함께 제 모습을 찾아가는 오늘의 주인공들. 스페셜 철판구이 완성입니다. 아하, 뭐부터 먹어볼까요? 오호, 후후, 하하야. 지금 스페셜 철판요리 나왔는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 우선 제가 소스랑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우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스테이크 소스입니다. 야 스테이크 네. 소스? 그 옆에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새우 종류나 랍스터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오케이. 네. 빨간색은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스리라차 조금 매운 소스. 거 예, 좋아하시면은 이거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어떤 것부터 먹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제 취향대로 먹으면 되죠. 취향껏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배고팠어요.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예, 예. 자, 뭘 먹어볼까요? 이런 행복한 시간이 왔네요, 왔어. 먼저 랍스터를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귀하거든요. 예. 아, 댕글댕글 이 탄력 보세요. 탄력 보세요. 예. 아,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 와, 식감이 너무 좋아요. 예. 거기다가 불만을 쫙 입혀버리니까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크를 먹어볼게요. 어우 담백하다. 그리고 육즙이 한 번 씹을 때마다 육즙이 쫙 퍼지네요. 이게 불맛이 무섭다는 게 이거네요. 예. 먹어도 먹어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냥 아우트박 고속도로처럼 쭉 달릴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망설일 필요 없이 골라 먹는 재미에 랍스터, 스테이크, 새구이는 순삭. 불맛의 강력함을 제대로 느낍니다. 이게 불이란 게 음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또 천연의 조미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와, 퍼펙트 합니다. 또 다른 불맛이 있는 이곳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가게에 하루같이 매일매일 불이 난다고 제가 신고받고 달려왔거든요. 네. 예, 아 근데 가게 멀쩡하네요. 네, 불은 매일 납니다. 근데 대신에 마시는 물이 매일 나는 거지 뭐 다른 물은 없고 한 불맛 좀 보실래요? 오! 불맛! 아니 아니, 맛있는 불맛 보여준다더니 웬 수족관? 설마 오늘의 주인공? 넌 누구냐? 오, 잠시만요, 사장님. 아니, 야, 벌떡벌떡 신선하네요. 예, 이거 문어 아닙니까? 낙지입니다, 낙지. 이게 무슨 문어입니까? 야, 낙지. 야, 너무 싱싱하다. 예, 싱싱한 산낙지 누가 뭐래도 탕탕탕탕탕 탕탕이 아닙니까? 탕탕이다 물론 많이 드시지만은 네. 오늘은 불맛을 위해서 맛있는 걸 제가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와, 불맛 있는 거. 먼저 산낙지 깨끗하게 손질하고 특제 양념으로 무장하면 숯불 직화구이 준비 완료.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우와, 야 이거구나. 예. 오야, 꿈틀꿈틀하네요. 아, 그럼 이 상태에서 먹으면 되나요, 사장님? 아직 하나 남았죠. 어, 어떤 거요? 불쇼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불쇼를 한다고요? 예, 불쇼를 합니다. 파이야! 강력한 화력으로 한 번 더 구워주면 불량 가득 품은 직화구이 완성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아 엄청나네, 엄청나. 먹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보는 즐거움이 있겠다. 매일 불난다는 신고가 들어올만 하네요, 사장님. 탱글탱글 잘 구워진 다리 한입 크기로 잘라 준비하면 이제 남은 건 불맛 검증 시간. 야, 그러면 초벌해서 불초까지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네. 예, 저의 입으로 들어오네요. 네. 맛있다 사장님, 맛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뜨거워도 괜찮아요. 산낙지 숯불구이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구운 김 위에 산낙지 올려 치즈까지 도와주면 산낙지 본연의 달달함에
양념과 숯불 향이 스며든 완벽한 맛 그 자체. 먹고 먹고 또 먹고. 달기도 달지만 거기에 감칠맛 나는 양념이 쫙 더해지고 여기에 마무리 투수 나오죠. 불맛 꽉 잡아주니까 이게 맛일 수밖에 없지. 중독성이 있네 은근히. 이 음식에 있어서 불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달려와서 드셔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거든요. 그나저나 이 식당은 매일 불 날 수밖에 없겠네요. 특별한 날에 먹는 게 아니라 이 요리를 먹어 특별한 날이 되는 이 순간. 화려한 불쇼와 함께 즉석에서 만들어 더 맛있는 요리 강추합니다. 떨어진다. 떨어져. 떡해 안간힘을 쓰고 모으고 모은 건데 이렇게 뚝뚝 떨어지다니. 아, 스트레스. 주식이랑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주식보다 더 중요한 거. 저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뭔데요? 인별그램 팔로워 수가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피디님. 진짜 피부도 소중한 거거든요. 이 팔로워들을 싹 모을 수 있는 멋있는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찍어야겠습니다. 피디님, 저와 함께 가시죠. 콜? 한적한 산 중턱에 위치한 한 목장. 와, 뭐야, 여기 너무 좋다. 어머, 저기 나처럼 귀여운 토끼도 있고. 안녕 얘들아, 반가워. 아주 건강한 닭이 여기 있네. 와,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선생님, 여기 뭐예요? 여기 정체가 뭔가요? 찾아오셨잖아요. 저 피디님 차 타고 왔는데요. 넓은 잔디밭과 귀여운 동물들의 먹이 체험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그보다 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뭐야? 소도 있어요. 안녕 얘들아. 소는 눈이 엄청 이쁘잖아요. 저처럼. 쌍꺼풀 수술했어요. 여기 정말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딘가요? 저쪽이 포토존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아,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저기 포토존이란 말이죠. 감사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머, 이 친구 뭐야? 자, 여러분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인생 사진이 남겨질 리가 있나요? 산길을 따라 15분 정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어요. 진짜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 보이시나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그림 같은데요. SNS에서 많이 보셨죠? 주말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인생샷 잘 찍었나 모르겠네요. 혹시 남자친구분이 사진 찍은 거 찍어주신 거 보셨어요? 네. 뭐 여러분 여기는 그냥 찍어도 화보예요. 또 이렇게 흰 셔츠 입으셔가지고 되게 청순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아 솔직하셔. 어떻게 좀 오늘 한 100장 여기서 찍고 네?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때까지.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은데. 아 부럽습니다. 여기 좀 약간 외국에 비유해 본다면 어떤 느낌? 스위스? 스위스, 약간 알프스 약간 그런 느낌? 춘천에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인스타에서 많이 와본 구도니까 사진이 아주 똑같아요. 아 진짜요? 다 좋은데 남자친구 사진을 못 찍었다. 아, 자, 우개 튀네요. 아쉽네요. 에. 갑자기 다소곳하게 약간 남자친구가 찍어준 느낌으로 이렇게 정확하시다. 저 강이요? 아 얼굴을 보이지 말란 뜻이시구나. 멋진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한적한 여유로움. 이 정도면 인생 사진 맞네요. 아 모자라 모자라.
나는 아직 목마르다. 아, 이게 더 찍어야 되는데. 보자 보자. 인생샷 명소. 다음 장소를 물색 중인 이정경 리포터. 어, 찾았다. 여기. 여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완전 호수와 하얀 느낌, 청순한 느낌까지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피디님, 시간 없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이번엔 의향호가 배경이 될 예정. 아, 여기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그냥 카페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긴 너무 평범한 카페 아니에요? 잘못 찾아왔나? 혹시 여기 인생샷 명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어딘가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아래요? 네네. 확실한가요? 네. 아, 두고 볼게요. 네. 네. 정말로 인생사진 명소가 있을까요? 헐! 와, 여기 뭐예요? 여기 완전 또 다른 세계가 지금 펼쳐지는데 여러분, 공개할까요? 공개 원하세요? 자, 그러면 공개 가겠습니다. 호! 의야모가 바로 내 눈앞에 딱! 잔잔한 호수를 바라만 보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곳곳이 포토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계단이 바로 인생샷 명소. 굉장히 설레요.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느낌이 이런 기분일까요? 자, 여기서 보는 뷰도 너무 멋있어요. 청순한 느낌으로 바람의 여신. 한번 해볼까요? 다양한 포즈와 각도로 나만의 멋진 인생샷 완성. 혜리님 어때요? 저 앞모습도 괜찮거든요? 아름다운 의야모를 배경으로 앞으로 찍든 뒷모습을 찍든 다 멋진데요. 뭐야? 진짜 잘 나왔네? 대박, 여러분 여기 진짜 인생샷 명소 맞는 것 같습니다. 찾았어요, 인생샷 명소! 다음 인생사진 명소 찾으러 고고! 여기는 약간 어린이 감성, 레트로 감성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 낡은 놀이기구지만 소소한 매력과 멋이 가득하네요. 춘천 인생샷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구봉산의 한 카페. 그리스에 온 듯한 건축물과 춘천 시내 전경을 배경으로 어디서나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입니다. 여기 오면 좀 어떠세요? 소감이? 일단 탁 트여서 기분이 좋아요. 해방되는 느낌? 해방된 느낌. 스트레스 좀 풀리고. 여기서 어떻게 좀 사진을 좀 잘 찍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배경이 너무 좋으니까. 네. 저 배경 앞에서만 두고 찍어도 너무 좋거든요. 아, 뭐 네. 필요 없다. 네. 아, 저 배경 잔디와 저 강 배경은 다 끝났다. 날씨도 좋고 배경도 좋고 모델도 좋고. 오늘 진짜 춘천에서 너무나 예쁜 인생샷들 많이 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 말고도 정말 많은 사진 명소들이 있겠죠. 자, 그 남은 곳들은 여러분의 몫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처럼 예쁜 사진 많이 찍으세요. 안녕! 멋진 풍경과 소소한 추억, 언제든 다시 펼쳐봤을 때 좋았던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길이 남을 사진 한 장 아닐까요? 자, 다음은 우리 제주 소식인데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60, 70대도 청춘이라고 할 정도로 활력 있는 삶을 사시잖아요.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면서 멋진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파워풀하게, 당당하게, 거침없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83세, 이름은 김정섬입니다. 67세 이지은입니다. 저는 60살이고요, 이름은 김미야입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미아모델 최고! 제주시내 한 주민다목적센터.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제법 연세도 있어 보이시는데 돌리고 돌리고 쭉쭉 힘껏 스트레칭을 해보는데 무슨 수업인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외도 다목적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9월에 문화의 밤 행사에 맞춰갖고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니어 모델 워킹으로 해서 시니어 클럽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클럽 이렇게 해서 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문화의 밤 행사 때 연합으로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델 수업이군요. 벽에 기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중년 이후엔 체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이 수업 꽤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슴을 열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벽과 최대한 밀착해 보려 애씁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흐를 지경이네요. 주변에서가 자꾸 몸을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는 둥 오자다리가 너무 심해서 걷는 게 남들이 볼 때에 좀 편안하거나 곱게 못 걷는 것 같는다고 그래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 있다 그래서 한번 와보려고 온 거예요. 펜션시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정보를 주셔가지고 바로 왔죠.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역시 선생님 워킹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언제쯤 저거 반만이라도 할까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들인데요. 선생님을 따라 해보는데요. 어머, 다 잘하시는데요. 어려운 터닝도 자연스럽게 발 꼬임 없이 다들 잘하시네요. 워너비 모델의 꿈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꼬장 키 커지는 기분, 또 배가 날씬해지는 기분, 예, 바르게 점점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에 일상생활에서도 걷다가 선생님 멘토가 생각이 나면 또 바로 자세를 잡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자체를 단어를 생각하면은 아, 나는 그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와 보시면은 전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모델 수업 덕에 제2의 인생을 산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주시 외곽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정섬 씨 부부.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 넘치게 일상을 꾸려가고 계신데요. 이게 다 모델 수업 덕분이랍니다. 우리 어머님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시죠? 지금 제주도 생활하는 게 한 7년 돼가지고 지금 시니어도 하고 무용도 하고 하다가 이제 뭐 매일 수산봉 가고 바다에 다니고. 아마추어 모델 5년 차. 우리 어머님 워킹 어떠세요? 너무 멋지시죠? 신년 모델 하면서 제가 한 7kg를 뺐어요. 그 왜? 우선은 거기 가면은 다 젊고 늘씬한데 저는 나이도 먹고 키도 약간 떨어지고 뚱뚱하고 하니까 노력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델 수업을 받기 전엔 여러 차례의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대수술을 거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요. 우연히 접한 모델 수업을 통해 힘을 내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인생의 런웨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흐뭇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젊은 애들하고 같이 취미생활하면 마음도 젊어지고
또 자기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나이 먹어서 사실 하는 일 없이 주변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그건 할 일이 아니거든. 너무 외롭고. 저의 모든 그 취미 생활에 딴 것보다도 이 모델 생활에 제가 관리를 하니까 저 무지 젊어졌어요. 그 전에 사진을 좀 보세요. 뚱뚱하고 7kg 뺐어요. 요새 또 이제 서울 가서 뭐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니까 저 한 1kg가 올랐는데 그만큼 관리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모델 수업이 있는 날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수업에 참가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수업. 수준별로 다양하게 수업이 있다고 해요. 9개월 동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줘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료식까지 하는 과정을 마치면 이제 런웨이 반이 와요. 지금 이 반이 런웨이 반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숙달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하시고 있는 편이에요. 수업 이수 후에는 무대에도 설 수 있는데요. 전문 모델 못지않게 포스가 대단하죠. 정기적인 패션쇼와 도내의 크고 작은 문화 행사에 단골로 초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지니 정말 멋지네요.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걷는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에 그 연습한 결과가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정만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면은 시니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의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대. 여러분들이 진정 꽂히시네요. 모든 시니어 모델을 응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이보다 향기롭고 산뜻한 겉절이가 또 있을까요? 꽃향기와 산나물의 기운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카시아 참나물 겉절이로 향긋한 5월을 맛보자고요. 네, 드디어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카시아 향기 이러면 뭔가 좀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재료들이 너무 향기롭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재료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카시아 꽃. 그 다음에? 참나물. 참나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양념들이 있는데요. 네. 이 양념 중에서 꼭 필요한 재료라면서요? 네, 요거 새우장이라고 겉절이 할 때 그렇게 뭐 간장, 된장처럼 만들어 놓는 장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얘는 용환육이고. 아, 용환육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단맛을 내는 또 용환육. 네, 열대 과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과일들도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연인 아카시아 꽃과 참나물. 겉절이 양념 재료와 과일들만 있으면 재료 준비 끝. 근데 저는요, 이 아카시아 꽃 이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카시아 꽃 보면은 그걸 이렇게 따가지고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아카시아 그 꿀이 있잖아요. 네네, 향기롭지. 단맛이 많이 나는데 이걸 겉절이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겉절이라 해서 아주 무겁게 뭐 양념을 많이 묻히는 게 아니라 꽃은 꽃대로 놓고 요거 가볍게 묻혀서 이렇게 섞어서 먹는 샐러드 같은 겉절이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가볍게 이렇게 그 샐러드처럼 먹는 겉절이. 아,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아카시아 참나물 겉절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시아 꽃은 줄기에서 일일이 떼내고요. 참나물은 깨끗하게 다듬어주세요. 용안육과 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재료 손질 끝! 어때요? 참 간단하죠?
네, 자 이제 나물도 다듬고 그리고 아카시아 꽃도 다듬고, 저는 아카시아 꽃 다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일도 썰고요. 이거 용안육 맞죠? 네. 조학영 선생님 요리에 가끔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잘 못 구할 수도 있거든요. 용안육의 역할이 어떤 걸까요? 얘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무쳐 넣으면 이렇게 단맛을 내면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아주 좋아요. 아, 식감이 있는 단맛이다. 만약에 이게 없다. 설탕 쓰면 되죠. 아, 네. 네. 간편하게 하시려면 설탕 넣으시면 되는데 네. 예,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용안육이 낫지 않을까 예, 네. 권해드리고요. 자, 그다음 요 새우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새우장은 잘 우리가 구하기가 또 힘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판매도 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막 겉절이 같은 거 이런 거 막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간장 된장처럼 이게 장을 담아 놓는 거예요. 미리 새우 재단하고 이제 마늘 가루, 뭐 양파 가루, 표고버섯 가루 얘들을 이렇게 섞어서 네. 1년 정도 이렇게 먹거든요. 놔두고 먹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뭐 언제든지 뜨가 쓰면은 딱히 무슨 그 어려운 요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루라는 가루는 다 넣으세요. 마늘 가루, 표고 가루, 양파 가루 거기에 고추를 좀 썰어서 넣어서 젓갈에 숙성시키면 만능 양념 젓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많은 그 젓갈도 있고 장도 있는데. 새우장을 넣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젓갈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 젊은 층이 많고 아무튼 이게 샐러드 같은 것들이다 보니까 톡톡 튀는 젓갈, 맛있는 젓갈. 맞아요. 약간 멸치 젓갈 이런 거는 살짝 비리다란 느낌도 나긴 하는데 새우는 좀 그나마 좀 거부 반응이 좀 덜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그 재료를 넣고 이제는 한번 겉절이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나물에 간장과 고춧가루, 소금, 식초 등을 넣고요. 비법 재료인 용안육과 새우장, 거기에 참기름과 깨소금까지 다 넣어서 가볍게 섞어줍니다. 넓은 그릇에 아카시아 꽃과 양념한 참나물을 예쁘게 담아주면 밥상 위에 꽃축제, 상큼하고 향기로운 아카시아 참나물 겉절이가 완성이요. 자, 그럼 맛은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순간이 왔습니다.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과 참나물의 환상적인 만남. 입안으로 싱그러움이 밀려드는데요. 먹으면 먹을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아카시아 참나물 겉절이. 너무 먹어보고 싶네요. 아, 이게 딱 씹을 때 있잖아요. 진짜 참나물의 향. 그리고 이 아카시아 향이 따로 느껴져요. 그렇지. 정말 신기하게 이거 딱 먹었을 때 눈 감고 먹어도 아 요거는 참나물 향이구나 요거는 아카시아 향이구나 이게 금방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새우장이 들어갔는데 좀 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쌤 안 비리셨죠? 담백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새우장을 넣기 때문에 전혀 젓갈의 어떤 그 약간 비릿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새우장은 필히 만들어놔야 될 양념이네요. 그래서 과일에서도 전혀 이게 언밸런스하지 않고요. 네.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는 장이 바로 새우장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봄에 나는 아카시아 꽃을 좀 이렇게 색다른 요리로 먹어보는 시간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봄의 꽃 그리고 나물을 통해서 건강한 또 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아카시아 참나물 겉절이로 산뜻하고 향긋하고 건강한 봄날을 보내세요. 꿀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전국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기후변화로 꿀벌이 활동하기 힘들어지고 농약으로 인한 집단 폐사 현상이 반복되면서 수십억 마리의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청주도심을 살짝 벗어나 도착한 이곳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귀농으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한민 씨의 터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벌통을 돌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7년차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 최고의 흉작이었고 그다음 2019년도 조금 작황이 나아졌는데 2020년 작년 2021년 연 2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적인 흉작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죠. 복슬복슬 토실토실한 외모, 선명한 줄무늬를 가진 꿀벌. 꽃의 꿀과 꽃가루를 모으면서 수정을 시키는 꿀벌은 곤충 중에서는 작고 귀여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인지 꿀벌이 나오는 동화책이나 캐릭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됐습니다. 다른 양봉하는 이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벌 개체 수가 뭐 줄었다든지 또는 봄벌이 잘 안 큰다든지 늦게 큰다든지 하는 분이 있다고 주변에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태고. 평년에는 한 10% 정도 월동하면서 좀 피해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유난히 19% 이상 피해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게 좀 많이 심각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심각하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액이 한 35억 정도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꿀벌에 해를 가하는 응해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수 말벌과 그리고 등금 말벌의 피해도 있었고 특히 작년도 겨울에 이상 고온 현상에 의해서 꿀벌들이 바깥으로 외출을 했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면서 돌아오지 못해서 집단 폐사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최근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꿀벌을 위협하는 병충해 피해와 겨울철 이상 고온까지 겹쳐 벌들이 실종됐다는 건데요. 진짜로 그럴까요? 청주 기상지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겨울 충북 지역 강수량은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했는데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과 낮은 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것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가 무려 17도 가까이였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반복되거나 심해지는 태풍과 집중호우.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일상생활이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평균 기온은 1980년대 11.1도씨에서 2010년대 12도씨로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기상이변을 꼽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가요? 꿀벌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기상이변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 상관관계는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꿀벌이 가져다주는 선물인 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식재료죠. 오늘 꿀을 이용해서 마늘종 새우볶음이랑 인삼 채소 샐러드를 해보겠습니다. 밑반찬에서 빠지지 않는 마늘종 새우볶음은 재료들을 기름에 볶다가 갖은 양념을 넣고 빠른 시간 안에 볶아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 달콤함과 윤기를 더할 꿀을 넣어주면 끝! 밥 한 공기 뚝딱할 수 있는 마늘종 새우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식 샐러드 한번 만들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다양하게 준비해보세요. 먹기 좋게 잘게 썬 채소에 유자청을 이용한 소스를 준비하고 설탕 대신 꿀을 이용하면 새콤달콤 샐러드 소스 완성! 재료와 소스를 잘 섞어주면 한 끼 식사로 걱정 없는 인삼 채소 샐러드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꿀은 예전부터 비법이에요. 우리가 약이라고 그러죠. 고추장에 비빔밥에 원래는 이제 비빔 고추장 이렇게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꿀을 넣어서 단맛을 넣어서 약고추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꿀을 많이 쓰거든요. 갈비찜이라든지 갈비구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멸치볶음에 주부님들도 많이 쓸 거예요. 꿀이 좋으니까 윤기도 내주고 더 훨씬 또 꿀에 따라서 약간 향도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요리를 못 먹지 않을까, 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사 먹는 꿀은 그 채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고 하죠. 꿀 벌 때의 작업량은 사람이 기계 등을 동원해도 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꿀벌은 꿀을 모으는 일 말고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꿀벌은 그 화분 매개의 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에 그 화분을 매개해서 수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번식시키고 열매를 맺게 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꿀벌이 사라지면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꿀벌, 우리가 먹는 농작물에 주요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이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꿀벌 실종 사건. 지구의 온난화가 최고의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들이 생산하는 모든 원자재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결국 지구의 살점을 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량 생산의 과정과 결과로 온난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물의 작황 저조, 그 악순환의 고리선상에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꿀벌의 실종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연을 파괴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꿀벌 실종 사건. 올봄을 아주 뜨겁게 달군 뉴스잖아요. 꿀벌이 사라지면 당장의 양봉농가도 걱정이지만 수분을 못해서 과일과 채소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니까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당장 실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